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찾아간 어느 아파트의 욕실. 수증기만 가득하고 물소리만이 음산하게 들려오는 이곳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나와 같은 취미라면 사색? 독서? 그렇지, 익사사고. 네. 어, 이거 뭐야? 천만의 말씀, 뭐야? 사우나 하는 개 한번 만나보실래요? 뜨거운 것이 총화. 사우나 하는 개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 원희가 사는 보금자리다. 네. 9년 동안 살아오면서 는 것은 몸무게요. 그에 비례하는 것은 게으름이도다. 이제 눈칫밥도 먹을 만큼 먹어서 주인 말도 안 듣는다는 원희는 처음 보는 카메라도 모른 척 이렇게 이불과 베개를 벗삼아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데. 그런 원희가 비호보다 날렵하게 움직이는 순간이 있었으니. 어? 우리 화장실 뭐, 목욕탕 같은데? 예, 네, 여기 같이 좀 들어갑시다. 예? 누가 아, 화장실로 예. 들어가는 인기 촉이라도 들려오면 그 앞에서 문 열어달라 성화인 원희. 어머. 여기에 물소리까지 더해지면 그때부터 나의 문 앞에 자리 깔고 앉아 돌부처가 된다. 대체 왜? 볼 일이 급해서도 아니요, 주인이 보고파서도 아니다. 화장실 습격에 성공하자마자 원희가 직행하는 곳은 그의 전용 욕조경 베이야. 못 말리듯 샤워기를 뽑아든 주인 아저씨. 왜? 어머? 저게 안전이네요. 하여튼 사우나를 야, 너무 좋아하는 원래 저렇게 녀석 때문에 네. 이제 볼일 보러 화장실 드나들기도 겁날 지경이란다. 야, 희한하네. 이 녀석이 네, 사우나의 취미를 붙인 지가 언 9년. 어머. 쏟아지는 뜨끈한 물에 배를 담그고 누우니 경력 9년. 바로 자세 나온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전용 대야에서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기를 벌써 10분. 9kg의 거구로도 아예 물 위에 둥둥 떠있는 원희. 어느새 몸이 노곤한지 벌써 눈까지 풀리기 시작한다. 수건 누른 것도 연락 영역 없어요. 시원하다. 여러분도 함께해요. 뜨거운 거 원래 좋아하거든요. 응. 이제 찬물에는 안 들어가요. 대체 얼마나 뜨거운 물이길래 40도야? 42도? 이 정도면 살까 다 익어버리지 않을라나? 그러니까 물 좀 끓여봐. 뜨거운 물 잘 안 나와.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온대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보여야 돼 또? 뜨거운 물, 더 뜨거운 물만 찾아내는 원희 덕분에 심지어 주인 내외 가끔은 이렇게 더운 물 공수까지 해받치며 원희 목욕 수발을 들어야 한다. 가만히 있네. 이게 좀 따뜻하냐? 바로 내 이름하고 이렇게 혓바닥이 나와야만 원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라는 증거란다. 야, 아니 왜 미역국도 먹지? 역시 사심이 쑤실 땐 지지는 게 최고여. 벌써 10분 넘게 부동 자세로 누워있는 원이. 음악까지. 어머, 이 음악을 왜 쓰신 거예요? 원이가 이런 음악 좋아하거든요. 틀어놓으면 안에서 자요. 어머. 얼굴도 할아버지처럼 생긴 녀석이 취향도 정말 딱 영감님 이올시다. 몇 분 뒤 점차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듯 졸기 시작하더니. 와, 진짜 할아버님이다. 어머. 이제는 벌러덩 누워자는 원이 정말 가지가지한다. 어머. 희한하네. 얘 찬물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나갈걸요.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연 원이의 반응은? 찬물. 아유, 차가워. 아유, 차가워. 어머. 아이씨, 난 냉탕 체질 아닌 거 알잖여. 여기서 잠깐 깜짝 실험. 원희는 뜨거운 걸 얼마나 좋아할까? 야, 궁금하다 정말. 사우나. 혓바닥이 좀 더 길게 나왔을 뿐 이번에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땀을 빼는 녀석. 정말 강적이다. 해결돼야 돼. 이곳의 실내 온도는 무려 51도. 51도? 얘가 더 잘 참네요. 아저씨 와. 웃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힘든 기색 역력하고 결국 어, 더워서 안 되겠다. 가자. 먼저 약한 모습을 보인다. 안 나가요? 잠깐만요 아저씨, 좀만 더 있다가요. 야, 맞벌이에 바쁜 아줌마 아저씨, 긴 출장 때문에 원희를 할머니 댁에 맡기게 되었는데. 아, 그랬어요. 들어서자마자 능숙하게 어디론가 뛰어가는 원희. 화장실 통, 목욕탕. 어디? 목욕통.
할머니의 정진 매트 위에 떡하니 잘 잡고 퍼진다. 저 뭐야?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 옥돌 매트 같은 거 아니야? 그죠? 아, 또 예리 왔어, 저리가. 저리가. 아. 원이 나이도 개로 치면 이미 할머니의 만만치 않은 고령. 아, 그래요? 아, 저거 지지려고? 나이 들면 개나 사람이나 뜨끈뜨끈한 거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라니까요. 야, 어쩜 저러지? 사실 할머니와 원희의 이런 신경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어렸을 때 이 집에서 자란 원희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런 별난 취미를 갖게 되었던 것. 급기야 할머니 엉덩이를 밀어내고 장판 아랫목을 점령했다. 그러나 결국은 또다시 차디찬 바닥으로 쫓겨난 원희. 할머니 같이 좀 씁시다요. 이게 또 얘기한다 이제 저리 가. 나도. 아니 얘 좀 치면 저리 가요. 나도요. 나 사람을 치려면 한갑진에서 한갑. 그래도 자꾸 구참케 하잖아요. 계속되는 할머니와 원희의 갈등. 다리다툼이지. 과연 할아버지의 해결 방법은? 할아버지도 젊으신데요. 예? 네. 아예 원희에게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한가? 따뜻한 건가? 그런가 보다. 사우나 좋아하는 별난개 원희. 이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전기장판이나 사우나보다 더 따뜻한 사랑 많이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길 바랍니다.